저희 청소년센터는 1988년에 시작이 됐고요. 올해가 32년째가 됩니다. 우리 교협에 계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우리 청소년센터이고요. 저 전에 계셨던 우리 대표님들, 이사장님들, 이사님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의 공로,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 청소년센터는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인 청소년센터를 시작했다가 플러싱이 지금은 많은 아시아계 우리 아메리칸들이 살아서 에이전 유 센터로 우리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에이전 유 센터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대표적인 큰두 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신앙적인 큰 집회인 청소년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할렐루야는 과거에는 뭐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로 모임을 가졌고, 물론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청소년 할렐루야에는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여서 방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청소년, 더러는 교회에 청소년 사역이 활발하지 못한 그러한 학생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자원봉사로 나중에 또 할렐루야 집회를 위해 도와주고 또더 감사한 것은 그 청소년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은 그 청소년들이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사역이라 하면 농구대회입니다. 이 농구대회가 과거에는 공원에 있는 그 농구장을 예약해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 한 100명, 뭐 200명 모이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와서 이 농구대회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은 그들이 이 스포츠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구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이 농구대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야외에서 하던 농구대회를 퀸스 칼리지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서 아주 성황리에 아마 두배 이상의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구대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학원 사역에 많이 인발부가 돼 있었는데 많은 학교들이 학원 사역을 다 금지시키는 바람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어권 사역자들, 스태프진들이 다시 학원으로 들어가 복음의 운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 그 연락망을 통하여서 학원 사역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우리 교계에, 우리 이민 사회의 뉴욕에 우리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좋은 인물들로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또 그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역에 대한 후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음악회도 시작을 했고요. 또 음악회를 통하여서 미국 대통령 상을 또 저희가 그 좋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상장을 나눠주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정치 지도자들의 상을 받는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단지 내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시 리턴해 줄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우리 청소년센터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